의학박사 시미첼은 천연식 이유황은 정화 해독 작용으로 수천 년간 알려져 왔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약 제품의 25%가 유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항생제로 유명한 페니실린, 당뇨병 치료제인 톨부타미드, 피부병 치료제인 설파민 등의 MSM 성분이 상당량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MSM 효능이 구체적으로 입증된 시기는 1986년 시애틀 태평양 북서 연구재단의 버지니아 리치몬드가 라이프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뒤부터입니다. 20세기 후반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MSM은 인체 내에서 아래와 같은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 MSM은 염증을 삭히는 작용이 강하다. 두 번째, MSM은 통증 완화 작용이 강하다. 세 번째, MSM은 인체의 세포막 깊숙이 특화되어 약성을 발휘한다. 네 번째, MSM은 혈관을 팽창시키고 피의 흐름을 증강하는 힘이 강하다. 다섯 번째, MSM은 노화 방지 및 장애 연동 작용을 회복시켜 변비를 신속하게 회복시킨다. 여섯 번째, 유황은 결제 조직을 이루는 성분인 콜라겐의 교차 결합 과정을 변화시켜 빠르게 흉터 조직을 감소시킨다. 그럼 유황의 효능 및 먹는 양 그리고 부작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뼈와 관절염에 탁월합니다. MSM을 장복하면 뼈가 튼튼해지고 골수가 강해져 골다공증에서 해방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관절의 염증을 줄이고 관절 연골의 분해를 억제하여 무릎, 허리, 손, 손가락, 엉덩이의 관절의 통증과 뻣뻣한 부종을 없애주며 관절염 증상을 크게 개선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항암 작용에 좋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MSM이 암세포 증식과 성장을 크게 억제할 수 있는 물질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많은 의학자는 이러한 현상은 암세포의 생명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일어나며 MSM이 암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암 치료법 개발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연구 결과만 보더라도 MSM이 암세포 억제 효과에 큰 기대를 갖고 접근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면역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MSM은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인 물질로 특히 면역세포의 활성을 증진하며 자연 킬러세포의 활성을 증가시켜줍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선으로 결국 각종 질병과 암세포와의 전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현재까지의 연구만으로도 MSM이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물질로 인식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항염 작용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염증을 예방하고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암을 비롯한 질병은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 관절염, 위염, 기관지염 등은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MSM은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여러 단백질과 효소의 활성을 조절하여 염증을 개선 및 예방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해 염증 관련 질환의 치료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당뇨에도 좋습니다. 당뇨병은 인슐린의 사용 및 생성이 불충분하면서 약이 되는 신진대사의 질병입니다. MSM은 황의 성분으로서 정상적인 탄수화물의 신진대사 작용에 관여하는 티아민이나 비오틴과 같은 성분을 생성하도록 돕습니다. MSM은 지방세포에서 비만과 당뇨를 제어하는 좋은 단백질인 아디포넥틴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주고 당, 독소물질, 최종당화산물의 생성을 억제하여 혈당이 조절됩니다. 여섯 번째, 콜레스테롤을 개선해줍니다. 이한예 교수는 마늘에서 S-알릴시스테인 MSM 성분을 추출하여 실험실 쥐에게 실험한 결과 S-알릴시스테인 MSM 성분을 공급하지 않았을 때보다 무려 콜레스테롤 합성량이 40~60%나 줄어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MSM은 혈관벽을 좁히는 콜레스테롤의 과산화 지질을 분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이뇨 및 변비에도 좋습니다. MSM은 대장경을 자극하여 체내의 유독가스와 숙변을 빼고 온몸의 노폐물을 배출하여 몸 안을 깨끗이 청소한다고 합니다. 현재 대표적인 이뇨제로 유황 아미노산인 하이드로크로르티아지드4가 쓰이고 있는 것도 그런 까닭이랍니다. 따라서 MSM은 이뇨 작용에 뛰어나며 변비와 숙변을 제거해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 피부 미용에 좋습니다. 예로부터 광물질 유황은
피부병 치료제로 자주 사용되어 왔으며 피부병에 걸리면 비방의 하나로 유황 온천을 찾았습니다. MSM은 피부의 조직과 조직을 서로 결집시키는 접착제 역할을 하며 피부의 탁월한 탄력성을 유지시켜줍니다. 또한 세포조직의 활성화로 잔주름 예방과 검버섯, 기미 등이 얇아지며 피부 미백 효과가 뛰어나 피부가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모발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영양결핍은 모발 손상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건강한 모발 유지를 위해서는 균형 있는 영양 섭취가 중요한데요. 모발의 98%는 단백질로서 황이나 아미노산 등이 결핍될 경우 모발의 색은 물론이고 모발 구조를 변화시키기도 하며 탈모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MSM과 같은 황 함유 물질은 모발을 정상적 상태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화상, 치아 건강, 알레르기, 천식, 소화장애 등에도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섭취량 및 부작용. MSM은 하루 10g까지 섭취하여도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루 1.5에서 2g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고르실 때 OPMSM 원료사 마크가 있는 것으로 고르면 좋다고 합니다. MSM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소화불량 메스꺼움, 배탈 설사, 두통 불면증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MSM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